안녕하세요. 풍어수학부의 강창성입니다. 자, 인접순열이요. 인접순열 관련된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죠. 인접순열, 이웃하는 경우와 이웃하지 않는 경우. 박스 문제 보세요. 남자 4명, 여자 3명을 일렬로 세우면 되겠죠? 남자 4명, 이름표 붙여요. A, B, C, D요. 남자는 동그라미. 여자요? 3명. 알파벳 감마 할까? 알파벳 감마? 여자는 세모. 이렇게 이름표를 붙이시고요. 남자, 여자. 구분 지어놓은 상태에서 1번 여자 3명이 이웃하도록 서는 방법입니다. 그쵸? 아까 설명했던 내용 그대로죠. 다시 한번 풀어볼게. 이론 때 설명했던 내용 그대로. 여자 3명이 이웃하니까 얘를 이렇게 묶어서 어떻게 돼요? 한 명으로 취급합니다. 그쵸? 한 명으로 취급해. 그래서요. 그럼 결국엔 5명을 일렬로 세우는 거잖아. 그쵸? 돌리면 어떻게 돼요? 돌리면 1번 문제. 5 팩토리알 됐어요? 5 팩토리알. 5 팩토리알 중에는요. 이게 지금 120가지인데, 120가지 중에 혹시 이런 것도 있을 거예요. 그쵸? 예를 들어서, A, B, C, D. 그다음에 이렇게, 걸들 알파, 베타, 감마. 120가지 중에 이런 하나의 케이스, 이런 경우도 있을 거 아니야. 그쵸? 그런데, 이 120가지의 각각의 경우마다, 다음에 뭐야? 하나로 묶어 돌린 다음에 내부 돌려야겠죠. 알파, 베타, 감마는 자리 바꾸는 건 용서가 되잖아. 그쵸? 그러니까 요, 내부가 자리 바꾸는 건 3팩토리알. 즉, 각각의 경우마다, 3팩토리알의 경우의 수가 더 발생을 하니까 그런 게 120번 반복되고 있는 거라고. 됐어요? 따라서 곱하기 얼마다? 3팩토리알. 즉 하나로 묶어서 처리한 다음에 내부 돌려 그대로죠. 그렇죠? 계산해 주면은요. 5팩은 120이고 3팩은 6이니까 6 곱하기 120을 하다 720까지가 1번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됐죠? 2번. 여자 3명 이웃하지 않도록 이제 여자 3명 이렇게 갈라섰어요. 이웃하지 않는 경우는 어떻게 한다고? 일단 남자들 상대방을 기준으로 해서 얘네들로 기준을 잡는 거야. 그렇죠? 남자애들 세우는 게몇 가지야? 남자애들 줄 세워봐. 4 팩토리알. 남자애들 줄 세웠습니다. 그렇죠? 4명 4 팩토리알. 그럼 이제는 빈자리 채웠는데 저 있던 걸들이 택할 수 있는 자리가 어떤 자리 있는 거야? 체크해 볼까? 여기 하나 둘셋넷 다섯 가지요. 다섯 가지 중에 어디를 선택해 들어가면 될거 아니야. 그렇죠? 따라서 첫 번째 알파고를 선택할 수 있는 게 다섯 가지입니다. 그렇죠? 다음 베타고를 선택할 수 있는 건요? 알파가 선택한 자리 제외해놓고서 4가지. 감마골은요, 3가지. 이렇게 걸들이 빈자리를 택할 수 있죠. 그쵸? 그러니까 기준 잡고 빈자리 채워. 정답은 60가지죠. 그 다음에 4팩은요, 24가지니까 1440가지요. 따라서 이웃하지 않는 경우 1440가지 이렇게 나타난 거예요. 그쵸? 그리고 거듭 당부하지만 책에서는요, 보통 교과서나 책에서는 이걸 어떻게 표현합니까? 서로 다른 다섯 개의 자리 중에서 세 개를 선택해가지고서 나열하죠. 이렇게 처리되어 있을 것. 즉, 4팩 곱하기 5P3 이렇게 처리되어 있을 거라고. 요 내용을 정확히 해석하고 이해해야 된다. 이거지, 그치? 그래요? 됐습니다. 자, A03의 A번, A103의 A번 박스 지나쳐서 A 문제 하나 더 풀어볼게. 자, A번은 상황이 다른 것 같아. 이번엔 남자 4명, 여자 4명이야. A103의 A번. 이번엔 남자 4명. 이름 붙일까? Large A, B, C, D. 이렇게요. 남학생 4명과 여학생 4명이요. 이번엔요. Small A, B, C, D 할까요? Q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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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T. 됐어요? 그래서 A, B, C, D. 이렇게 남자 4명, 여자 4명. 이렇게 구분해놓고, 이름표 붙여놓고. 자, 1번. 4명의 남자가 모두 이웃하는 경우, 이웃에 서는 경우에서요. 그렇죠? 자, 4명의 남자가 얘네들 쭉 8명을 줄 세우는데, 얘네들이 이웃한데, 묶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일단, 하나로 처리하는 거죠. 그쵸? 그럼 몇 팩토리알? 하나, 둘, 셋, 넷, 다섯. 5명을 줄 세우는 것, 5팩토리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남자들끼리 자리 바꾸는 거는 용서가 되는 거잖아. 4팩토리알. 됐어요? 이게 정답이 되겠죠. 하나로 취급해서 5팩토리알, 그 다음에 내부 돌려 잊지 말라고. 알겠냐? 자, 5팩이 120까지 익혀두면 편하다고 얘기했어요. 그쵸? 4팩은요, 24입니다. 계산해주면요. 2는 2는 4, 2880까지 나오네요. 그쵸? 따라서 1번 정답은 2880까지. 그쵸?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계산이 워낙에 숫자가 크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막 배반사건 나누고 하는 게 아니라 저렇게 고배법칙을 잘 활용하는 것들을 익힌다. 이런 차원의 순열학습이라고 알겠냐? 경우의 수가 많잖아. 그죠? 2번. 4명의 남자가 모두 이웃하지 않게 서는 거. 이번엔요. 이번엔 걸들이 기준 잡아야겠죠? 걸들로 기준 잡아요. 이몇 가지야? 4 팩토리알 맞아요? 여자들 줄 서는 게4 팩토리알. 다음에 이제 빈자리 채우는데 빈자리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가지요? 사이사이에. 첫 번째 보이가 선택할 수 있는 게몇 가지입니까? 다섯 가지. 두 번째 보이가 선택할 수 있는 게네 가지. 다음에 세 가지, 두 가지.
세팅 고의 법칙 이렇게. 이게 뭡니까? 빈자리 채워죠. 그렇죠? 빈자리 채워. 계산해 주면은요, 이건 사실상 5팩의 효과가 있고요. 이거 4팩이니까요. 여전히 계산은 똑같이 나타나겠네. 그렇죠? 그래서 정답은 여전히 2880까지 이렇게 나타나겠다. 그렇죠? 됐어요. 다음 3번. 남녀가 교대로 서는 경우입니다. 3번. 남녀가 여기까지 됐을 거고 이제. 3번은 남녀가 교대로 서는 거야. 남녀가 교대로 서는 건데 이것도 이론 시간 때 강의했습니다. 그렇죠? 4명 4명이니까 이게 어떻게 남자가 배반 사건 나눠줘야 돼요. 첫 번째로요. 남자가 맨 앞에 서는 경우, 두 번째로요, 여자가 맨 앞에 서는 경우. 그쵸? 됐어요. 그래서 남자가 맨 앞에 서는 경우는요, 이렇게 네 명 줄 세우는 거죠. 4팩토리알. 그다음에 남자가 맨 앞에 서는 경우니까 여자가 어디 와야 돼? 여자가 오는 건요, 여기 하나 둘 셋 넷, 그죠? 이 자리에 와야 될 거 아니야. 그쵸? 네 가지 세 가지 두 가지 한 가지 곱하기 얼마입니까? 4팩토리알에서요, 요 계산하면은 24 곱하기 24죠. 아, 576까지 576 나와요. 그쵸? 576. 여자가 맨 앞에 서는 경우는 이번에는 여자를 먼저 4팩토리알 돌린 다음에 다음에 남자가 들어갈 자리는요, 여자가 앞에 오는 경우니까 이렇게 들어가야 될 거 아니야. 여전히 4팩, 남자도 4, 3, 1 곱해주면 4팩. 따라서 계산하면 576이죠. 얘랑 얘랑 배반 사건이죠. 따라서 576 더하기 576, 1152가지 나오나요? 그렇죠? 1152가지 맞네요. 그렇죠? 따라서 1152가지가 우리가 찾는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됐어요? 자, 이 상태 그러니까 아, 남자 여자 명수가 동일하기 때문에 남자가 맨 앞에 오는 경우와 여자가 맨 앞에 오는 경우로 나누어 띵킹한다. 이거 하나 더 익히면 되겠네. 그렇죠? 배반 사건 나누어 띵킹한다. 다음 4번. 4번 남녀가 이제 교대로 설 때요, 이런 상태인데 특정한 한 쌍의 남녀가 이웃하는 경우야. 아, 특정한 한 쌍의 남녀가 이웃한다 라고 했으니까. 자, 4번은요 별표 하나 쳐놓고요. 자, 이거 하나 더 추가된 거지. 그렇지? 특정한 한 쌍의 남녀가 이웃해야 된대. 그렇죠? 자, 그러면은 특정한 한 쌍의 남녀요. 특정한 한 쌍의 남녀를 잡아줍시다. 누구누구 짝칠까요? 있던 D하고요. 일단 스몰 D. 얘네들이 이렇게 사귄다고 하자. 사귄다고 하자. 얘네들을 이웃, 얘네들이 이웃하래. 알겠죠? 얘네들이 이웃하래. 그래서 특정한 한 쌍의 남녀를 선정했어요. 그렇죠? 얘네들은 이웃해야 되는 거야. 그렇지? 이해갔어요? 그러니까 빨간색 동그라미. 빨간색 세모. 특정한 애는요, 특정하게 빨간색으로 처리해줍시다. 그렇죠? 됐죠? 다음에 이제 그러면 일단은 특정한 한 쌍의 애들이 이웃하는 경우는 일단 얘네들은 빼놓고 응? 빼놓고 남자 여자를 일단 교대로 한번 세워볼게요. 그렇죠? 남자 여자를 교대로 일단요, 남자 3명 세우자. 몇 팩토리알? 3팩토리알. 그렇죠? 3팩토리알. 얘도 마찬가지로 남자가 맨 앞에 오는 경우와 여자가 맨 앞에 오는 경우를 나누어서 생각해 줄게요. 그렇죠? 자, 남자가 맨 앞에 오는 경우 3팩토리알. 왜? 특정한 애들 빼놓고 특정 별표 별표 세모 별표 동그라미 빼놓고요, 남자 3명 줄 세웁니다. 3팩토리알 맞아요? 남자가 맨 앞에 오는 경우니까 아, 이건 남자 여자 할 필요 없겠네. 그렇죠? 일단 교대로 세워놓고요. 주모 야, 이건 교대로 세워놓고 특정한 한 쌍을 잘 매칭시켜 집어넣으면 되겠다. 그렇죠? 그래도 편하겠네. 자, 일단 특정한 한 쌍 빼놓고 남자 셋 여자 셋을 교대로 세워놓을게. 여기까지 됐죠? 자, 남자 셋 교대로 세웁니다. 교대로 세우면 똑같죠? 나눠야겠네요. 그죠? 좋아. 남자 셋, 남자가 앞에 오는 경우로 세워주면요, 3팩토리알. 여자 얼마? 3팩토리알 해서요, 3팩 3팩 여기까지 1달락. 다음 두 번째로요, 여자가 맨 앞에 오는 경우는요, 이렇게 3팩 하고요, 3팩 해서 여기까지 이해됐죠? 여기까지 똑같아. 그렇죠? 배반사건 나누는 다음에 이제 한 쌍의 남녀, 남자 여자 얘를 집어넣어야 되는데 잘 봐. 지금 남자가 앞에 오는 경우, 교대로 남자가 앞에 오는 경우는요, 남자 여자 얘네 커플이 이 자리에 들어갈 수 있어 없어? 이 자리에 들어갈 수 있죠. 이 자리에 들어가면 어떻게 들어가야 돼? 지금 남자가 앞에 오는 경우니까 잘 들어. 남자 여자 이렇게 와야 돼. 남녀 돼야 될 거 아니야. 그쵸? 맞냐? 이거 한 가지예요. 이 자리에도 찡길 수 있죠. 같이 딱 묶어서 하나로 취급해서 찡길 수 있죠. 근데 이 자리에 들어갈 땐 어떻게 들어가는 거죠? 남녀 연함이 아니라 남자니까 여남으로 들어가야 돼. 그래야지만이 이 자리에 여남 들어가야지 남녀 교대로 될 거 아니야. 그쵸? 남자 맨 앞에 가면서 요 자리는요, 다시 또 들어갈 수 있죠. 어떻게 들어가야 돼요? 남녀로 들어가야겠죠. 그래야 여남녀 그러니까는 들어갈 수 있는 자리가 한 자리, 두 자리, 세 자리, 네 자리, 다섯, 여섯, 일곱 자리 가능하네. 그렇죠? 곱하기 마다 7 이렇게 결정됩니다. 알겠죠? 다시 한번 요 4번은요, 남자 여자 교대로 쓰면서 특정한 한 쌍의 남녀는 이웃하래. 알겠냐? 그러면 일단 이웃한 특정한 한 쌍의 남녀를 나중에 특별히 취급해 주도록 하고 나머지 세 명이요 얘네들을요 교대로 줄 세운다.
남자가 앞에 오는 경우, 여자가 앞에 오는 경우 3팩 3팩, 3팩 3팩 여기까지 됐지. 배반 사건 나눠서. 자, 그다음에 이제 특정한 한 쌍의 남녀 어떤 상태야 지금? 특정한 한 쌍의 남녀는요, 남자 여자가 될 수도 있고요, 여자 남자 이렇게 이웃해서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 건데, 들어갈 수 있는 자리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자리가 있다고. 일곱 자리 왜? 이 경우에 대해서 매 경우마다 일곱 자리. 이 자리는요 남자가 앞에 오는 거니까 남녀 들어가면요 남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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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잖아. 이 자리는요 여남으로 들어가겠죠. 그래야지만이 남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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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녀. 이 자리는요 여자니까 남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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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녀. 이 자리는요 여남 남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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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녀. 맨 마지막 이 자리 어떻게 들어갈까요? 이렇게 들어가서 아 이 자리는요 남녀 이렇게 들어가겠죠. 그러니까 각 경우마다 두 가지가 아니라 한 가지씩 한 가지씩 그 순서에 맞게끔 들어가게 되기 때문에 들어갈 수 있는 자리가 일곱 자리.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자리. 일곱 가지가 있는 거야. 알겠죠? 남자가 앞에 왔습니다. 여자가 뒤에 와서 교대로 쓴 경우에 특정한 한 쌍의 남녀가 남녀의 순서를 지키면서 들어갈 수 있는 자리 몇 자리가 있다? 일곱 자리가 있다. 매 경우마다. 됐어요? 얘도 마찬가지죠? 얘도 몇 가지야? 만약에 이 자리 들어간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자리인데 이 자리 들어가면 어떻게 들어가야 돼요? 여자가 피우는 거니까 여남으로 들어가야 돼요. 확정돼서. 이 자리는요 당연히 남녀로 들어가겠죠. 그런 식으로 일곱 가지가 있는 거라고. 됐습니까? 따라서 얘랑 배반 사건, 얘는 남자가 피우는 경우, 얘는 여자가 피우는 경우, 명수가 남녀 똑같으니까 36 곱하기 7입니다. 아, 252가지. 얘도 252가지. 배반 사건 대중마다 504가지가 정답이 될 거예요. 그렇죠? 됐어요? 따라서 일단 A번에 4번이요. 아, 특정한 경우에는요 묶어놓고 나중에 빈자를 채우는데, 근데 남녀 순서를 지켜야 되기 때문에 내부 돌려는 용서되지 않는다. 그렇죠? 그때그때 맞게끔 남녀로 들어가든 여남으로 들어가든 그렇게 들어가서 자리를 채워줘라. 이렇게 처리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이렇게 해서 인접순열 이웃하는 경우는 어떻게? 하나로 묶어서 하나로 처리한 다음에 나중에 내부 돌려. 다음에 이웃하지 않는 경우는요 기준 잡아가지고서 빈자를 채워넣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동수의 남녀 이렇게 교대로 서는 경우는 어떻게 한다고요? 일단요 예, 남자 여자 구분해서 배반 사건 나누어 띵킹하는 것 정도까지. 특정한 것이 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일단 나머지 걸 줄 세워놓고 특정한 거를요 잘 경우에 맞게끔 집어넣어 봐라. 됐습니까? 이번 문제 풀이는 여기까지입니다.